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캄TV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킹력 손실, TFI에 킹력 손실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라이브 때 잠깐 언급을 드렸고, 또 이제 오늘 저희가 영상이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이제 추가로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감을 본인들은 다 이제 그 어떤 뭐 킹력 손실, 그러니까 TF랑, 그 다음에 FG 두 모델 있으면, 그러니까 이 모델, 이런 모델과 그 다음에 이런 TF와 이제 스터드 모델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두 제품 사이에 이 TF를 신는 쪽에 킹력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으로 하나가 이 TF는 쉐잉크 강성이 약한 것이다, 약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많이 믿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분들은 이제 FG가 단단한 스터드가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스터드 쪽이 이 쉐잉크 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 지지형 때문에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제가 이제 하는 반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발등 자체, 우리가 공에 이 임팩트를 가하는 거는, 우리가 공을 찬다고 하는데 차는 거의 주체는 축구화가 아니라 발이라는 거죠. 우리가 발로 공을 차는 거고, 축구화는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고 있는 요소다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다음 쉐잉크 강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근데 제가 쉐잉크에 대한 거는 이미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발의 형태 지지를 위해서 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최근에 그 쉐잉크 강성이 예를 들면 보드 쪽이 스파인이 강화되는 거는 횡방향으로의 움직임에서의 부드러운 움직임, 곡선주행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쉐잉크 강성이 처음에 아디다스에서 소위 말한 토슘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TF에도 이렇게 가운데 이 바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토슘바에 의한 작용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슘바가 들어갈 정도로 쉐잉크 강성을 높이면 사실 이런 축구화들은 이렇게 했을 때 안 이어져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이 TF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사실은 쉐잉크가 들어가 있는 쪽은 휘어지진 않아요. 대부분이 TF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쉐잉크 강성을 따로 넣지 않고 여기 단단한 고무를 하나 정도로 배치하는 걸로 했을 경우 이렇게 하면 여기가 휘어지는 신발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TM4 제품 같은 경우에 이걸 휘려고 그러면 잘 안 이어져요. 여기도 굉장히 단단하게 안 이어져요. 뉴발란스에 나온 제품도 여기는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앞쪽은 또 굉장히 유연하게 잘 휘어져요. 여기는 이제 발가락이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그 해부도를 올려드렸듯이 발에. 그러면 이 푸마 같은 경우도 이 MG 버전인 경우에 이걸 휘게 되면 이렇게 잘 휘어져요. 플레이트가 얇게 되어 있죠. 플레이트가 얇게. 근데 이 MG는 아시겠죠? 멀티그라운드가 여러 형태의 그라운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제품인데, 이 경우에는 되게 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뭐, 키카에서만 예전에 만들었던 제품, 이건 돌덩이죠. 여기는 뭐, 이거 뭐, 휘어라 그래도 사람 손을 휘를 수 있을까 하는 게, 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발은, 우리가 쉐잉크 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휘는 쪽으로 이렇게 휘긴 하는데, 이걸 반대쪽으로 발등을 피려 그러면 대부분 축구화들이 잘 안 펴져요. 굉장히 강성을 가져요. 이렇게 해도 이런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성을 가져요. 강성을 가지는데, 이 강성을 가지는 이유도 이렇게 이제 이 신발을 원래 이렇게 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휘게 되면 가죽이 팽창을 합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가죽이 팽창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과도하게 반대로 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제품인 경우, 제품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이 가죽이 여기에 있는 아웃솔을 물고 있음으로써 장력, 이 형태를 유지하려고 버티려고 하는 인장력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되려나? 이 가죽으로 된 제품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가죽이 쭉 당겨지는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상태들이 가죽이 당겨지면서 이걸 휘려고 하는 것들도 일부 막아주는 현상들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TF화가
쉔크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킥력이 약할 것이다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실감을 해요. 아니 내가 운동장 나가서 이 제품하고 이 제품 가지고 슈팅을 차봤는데 이쪽이 더 공이 세게 날아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쪽이 TF가 조금 더 힘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거는. 왜냐면 두 제품에 이 제품, 예를 들어서 이 제품과 만약에 이 캡틴 제품이 있다고 치면 이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품이죠. 아, 이 TF를 봐야 되구나. 네. 이렇게 TF를 비교를 하면 요 캐피탄 TF와 나이키 모큐럴 최신 시리즈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퍼도 다르고 어퍼의 소재도 다르고 어퍼의 두께도 달라요. 그리고 발등과 발가락을 보호하는 패딩의 양과 패딩의 두께도 다르고 패딩의 유무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TF와 이 서드 달려있는 제품의 쉔크 강성에 따른 뭐 슈팅 파워의 차이, 킥력의 차이를 비교를 하려고 하면 어떤 비교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요것과 똑같은 어퍼, 요것과 똑같은 어퍼에 요 아웃솔만 다른 아웃솔만 TFR로 되어 있는 신발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요 캐피텐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어퍼는 기본적으로 캥거루 캥거루 인조 인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스터드가 다르다 할 때 다시 여기서부터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또 비교를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실제로 또 다른 이유는 요 제품의 어퍼가 완벽하게 소재와 어퍼의 패딩의 두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자, TFI의 그립력이 최대가 되는 것은 역시 터프 그라운드입니다. 말 그대로 인조 잔디가 짧고 그 다음에 잔디가 누워있고 대부분 그런 구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무칩도 적고 그런 곳에서 보통 ETF를 사용을 하죠. 근데 그런 구장에서 사용했을 때 소위 말하는 축구에서의 디딤발, 예를 들면 슈팅을 하는 발의 회전력, 스윙이 팔로우 스윙을 동원되는 그 스윙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 두 제품이 디딤발에 사용이 될 때 동일한 그립력이 발생하는 곳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이 제품이 사용했을 때 동일한 그립력이 발생을 해야만 똑같은 힘을 가지고 찼을 때 순수하게 쉔크 강성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실험을 할 때 동일한 어퍼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따라서 그라운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좀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터프 그라운드에서 만약에 공을 차게 되면 여기에 충분한 그립력이 발생이 안 되게 되죠. 왜냐하면 접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충분한 그립이 상태가 좋지 않은 인조 구장에서는 확보가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이쪽에 디딤발에 미끄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차는 발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몸의 중심을 잃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을 가지고 그럼 반대로 천연잔디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제품과 똑같이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왜냐하면 천연잔디에서는 이 TF 스터드는 무용지물이니까 그냥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축발 자체, 딛는 발 자체가 동일한 그립이 보장이 안 되면 객관적 실험이 불가능해진다고요. 우리나라의 일부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험을 해봤다. 일반 운동화, TF와 축구화를 비교를 해봤는데 같은 운동장에서 비교를 해요. 근데 같은 운동장에서 비교를 하고 서로 다른 축구화로 TF는 이걸 쓰고 FG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운동화는 나이키 운동화를 썼다. 그러면 그 비교는
사실 비교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여기 아웃솔을 달리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립을 같이 같은 그립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같은 힘의 크기로 차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험하는 경우에는 그게 보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선 똑같은 힘으로 공에 저 똑같은 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차서 데이터 값을 얻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랩에서는 로봇을 쓰는 거예요. 로봇을 써서 로봇에 신발을 신긴 다음에 공을 차게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아웃솔의 역량이 아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봇 발은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웃솔의 강성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테 모델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테스트를 한, 그래서 아디다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제품의 어퍼가 동일한데 아웃솔과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TF에 고무창을 붙여놓고 로봇에 이걸 끼운 다음에 계속해서 회전시켜서 공을 차면 로봇이 회전하는 스피드, 발의 스피드를 뭐 예를 들면 시속 40km다, 50km다 이렇게 맞춰놓고 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차게 하면 공에 맞는 부위도 공의 고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맞는 타격면도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TF랑 FG 이런 제품 사이에 강성 차이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확인을 하지 되는 요소가 아닌 게 로봇 발을 끼우게 되면 로봇 자체는 아예 휘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점에서 휘어지지가 않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고전 물리학,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에 있어서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요 가하는 힘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의 크기로 반대로 내보내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게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발이고 여기 공이다. 그럼 우리가 공을 발로 찬다 할 때 공이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작용 반작용. 공을 발로 차는 게 있고 그 공에 맞았을 때 그 힘의 크기만큼 동일하게 여기가 반응을 해서 공이 반응을 해서 멀리 날아간다 하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타격을 하는 소재가 부드러우면 여기 공에 주는 물리적 충격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의 비거리가 줄어들죠. 여기에 만약에 차는 공이 발이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같은 힘에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야구 배터를 예전에 예를 들었대 고무 배터로 때리는 거랑 그래도 우리가 고무 프레테 고무 돌기 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동일한 실험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결론을 얻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FG 축구 하나 갖고 나가고 그냥 TFR을 갖고 나가고 그냥 운동화를 갖고 나가서 차면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와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 패딩 양의 두께에 따라서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내가 예를 들면 동일한 100kg를 찬다 공을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패딩이 얼마나 두껍냐 얼마나 얇으냐에 따라서 공에 전달되는 충격량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충격량의 크기가 달라지면 비거리의 차이가 생기죠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 흡수 소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에 전달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예 패딩이 없는 이런 것들은 맨발 감각이 우리가 맨발로 차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맨발에 가깝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공을 차는 사람의 뼈의 강도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공을 멀리 찰 수 있는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더 많은 충격량을 공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충격량만큼 강해지는 충격량이 크기 때문에 공의 비거리가 늘어난다 하는 굉장히 단순한 과학적 상식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는 본인들이 TFR와 이 두 가지를 갖고 한 운동장에서만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쉽게 결론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어퍼인 경우에
실험의 객관성을 위해서 이것과 이것과 이 TF와 이 두 개를 천연잔대와 인조구장 각각에서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두 가지 제품을 시멘트 위에서 이렇게 공을 찬다고 가능했을 경우에 어떤 쪽이 더 비거리가 더 많은 킥력을 더 발생시키냐 하느냐는 이 스터드 차이에 따른 그라운드 차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험에서는 다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TFR가 더 불리할 것이다, 킥력이 더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킥력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쉔크 강성을 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고 있는 대부분의 신발들은 사실은 바닥면에 신발이 발 안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발 안쪽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치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죠. 평발에 가까울수록 그라운드에 신발의 바닥에 밀착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신발 바닥과 사람의 발이 밀착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발에 딱 맞게 신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발바닥의 역량, 공을 찼을 때 발 위쪽에 충격을 가했을 때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바닥으로 전달된 힘의 크기가 이 아웃솔 쉔크를 휘게 할 정도의 힘을 발생시키나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비율을, 그래서 이제 이 발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휘어지질 않는다. 발등뼈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발이 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요렇게 휘어지는 거는 우리가 신발의 힘을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방향에서의 휘는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광성이라는 거는 이 실제로 우리가 이쪽으로 휘는 거는 이쪽으로 휘기가 쉽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휘게 되면 여기가 깨진다 이거예요. 축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휘게 되면. 근데 예전에, 지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축구선수, 일본 사람들도 그러고 축구선수들이 신발을 이쪽으로 길을 들인다고 할 때 소위, 그러니까 이런 신발이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신발을 가지고 테스트를, 신발을 새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길을 들였다가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쉬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 이렇게 휘게도록 하는 거는 쉔크 강성에서는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는 것들이 마이너스가 아닌 거는 이렇게 휘는 것 자체가 여기가 킥에 영향을 주질 않고 전반적인 발바닥과 밀착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벽한 핏감에 필요한 수단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터드가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도, 예를 들면 이 푸마와 나이키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둘 다 일정한, 예를 들면 니트고 그 다음 안쪽에 패딩은 최소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두 가지는 이쪽이 휘어지는 쪽이니까 이 푸마 MG가 이것보다 킥력 손실이 더 많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제 어차피 두 개 다 스터드가 있고 둘 다 AG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하나는 대신에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쉔크가, 하나는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센 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약한 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처럼 아예 아닌 거는 초강력 슈팅을 위한 거냐, 어떤 축구화를 만드는데 일부러 충격이 저하되도록 만들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슈팅을 강하게 보내거나 하는 거에서 이 축구화는 이 축구화의 슈팅력을 극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라운드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축구화의 그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죠. 이런 축구화를 인도바다로 갖고 가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짚는 발 상태에서 그냥 미끄러지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팔로 스윙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짚는 발의 그립이 서로 달라지면 결국에는 공을 찼을 때 공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단순하게 FG와 ETF와 이런 걸 갖고 나가서 운동화를 갖고 나가서
킹력을 비교한다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라 이거. 그거 자체가. 제가 발목이 안 휘어진다. 발등뼈가 안 휘어진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야구 선수들이 배팅을 하게 되면 슈퍼 슬로모션을 보면 배트가 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배트가 휘어진다. 제가 야구 봤다는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야구 봤다가 제 주변에 한창 야구 봤다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 심지어 야구공과 야구 글로브도 있어요. 제 사무실에. 야구 배터. 이 야구 배터의 공을 미국에서 여러가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공의 탄성을 실험하기도 하고 야구 배트의 성능을 실험하기도 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데 두가지 방식으로 해요. 티배팅 형식. 티배팅이라는 건 뭐냐면 공을 그 막대에 세워놓은 고무 위에 올려놓고 공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배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물리적 힘이 이 단단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 공의 비거리가 전달이 돼요.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이 이제 시속 130km, 140km 공을 피싱 머신으로 쏘은 다음에 또 타격을 하게 해요. 그때 각각의 경우에 그 배트의 저기 뭐지? 그 상태와 공의 상태를 슈퍼 슬로 모션으로 찍으면 고속으로 맞는 순간, 공이 날아와서 맞는 순간에 시속 130km라는 속도를 가지고 가속력에 이제 힘이 더해져서 들어온 순간에 배트가 여기 표면에 충격을 받아서 이게 들어가는 게 잡힙니다.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공이 찌그러져요. 그리고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트에 공이 여기 움푹 패인다고 해서 배트의 이쪽 면이 휘어지진 않아요. 어디가 휘어지느냐? 그 뭐죠? 모멘트의 원리 아시죠? 그래서 맞으면 배트의 이쪽 부분이 이런 이쪽 부분이 이 얇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요. 공에. 근데 여기에 있는 질량과 여기에 있는 질량의 가속도가 더해져서 날아오는 것과 여기에 이 배트를 휘두를 때 여기에 이 배트의 질량과 그 다음에 가속도에서 충격을 했을 때 배트의 중심부가 아닌 이쪽 부분에 맞게 되면 배트가 파열이 돼요. 그 이야기는 이쪽에서 전달된 물리적 힘이 더 컸다는 얘기죠. 공이 던진 게. 근데 어쨌든 축구는 우리가 발로 차는 발의 질량이 있고 공의 질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두 물체 사이에 공은 430g에 무게가 430g에 외피가 32cm 정도 되나? 둘레가? 뭐 그 정도 되고 공기 압이 보통 우리가 게임할 때 10에서 14 psi로 보통 사용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공의 물체 단단함보다 발이 단단함이 더 강해요. 그래서 발로 공을 차게 되면 발가락 끝에 순수하게 맞아서 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끝에 발뼈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발등에 제가 보여드렸던 해박 사진에서 발등뼈 쪽에 맞으면 여기는 아예 데미지가 없고 발가락 끝에 맞게 되면 그거는 충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발가락이 휘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발가락 끝이 휘어지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거고 이전 영상에서도 이 발끝이 휘어진다. 여기는 휘어지질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그 여기는 뼈의 구조상 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목에서 내려오는 뼈가 있고 여기에 발 뒤꿈치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등 전체를 구성하는 뼈가 있고 그 다음 발가락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뼈는 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발가락을 이렇게 있다가 발가락을 안쪽으로 굽히면 발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아치가 위로 돌아올려져요. 살짝 미세하게. 근데 아치는 발바닥 밑에 있는 다양한 근육층에서 움직이는 현상이고 발뼈 자체가 휘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타격을 우리가 발로 찬다고 하면 그 질량 차이에 의한 것 때문에 공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발의 질량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볼링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볼링공을 우리가 강하게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휘어지죠. 그때는. 그리고 발이 휘어진과 동시에 발이 부러져요. 왜냐?
충격량, 질량 차이에 의해서 볼링공이 발 쪽에 전달하는 반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볼링공을 강하게 때리면 내 발이 부러지고 공이 날아가진 않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굉장한 단순한 사실,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의 기초적인 전제들,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뭐, JK? 이런 애들 구독자가 몇백만이에요. 그 축구와 리뷰를 하게 되면,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 실험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축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고 나서 FG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상태 좋은 인조구장이라고 보여주고 거기서 그립을 테스트하는 거. 접지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접지력이 좋은데 축구에서 필요한 접지력을 넘어서는 접지력을 우리가 흔히 과그립이다. 그립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나친 그립을 접지력이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접지력이 좋다는 것들은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스터디의 기본적인 목적인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데서는 유리하긴 한데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 과부하로부터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자 하는 탄성, 몸의 움직임은 저의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잔디의 스터드가 인조잔디에 씹혀서 뽑아내지를 못하게 되니까 빠르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드 타입보다 블레이드 타입이 직선 방향에서의 트랙션이 라운드보다 뛰어나긴 한데 블레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대부분에서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코니컬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축구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직선 스프린트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 방향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 당시에 이런 축구화들이 만드는 200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아웃솔 플레이트들은 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코파 문디알, 월드컵, SG 모델.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여기가 플랫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중간 부분의 강화가 계속 이루어져요. 중간 부분에. 이런 것들. 이 쉔크 강성은 축구화를 통해서 공을 찼을 때 공의 비거리와 슈팅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히 사람의 힘에 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할 때 발목이 흔들리는 조건이 얼마나 발목이 잘 고정이 되느냐, 얼마나 발이 잘 모아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동원할 스피드를 동원할 수 있느냐, 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슈팅의 비거리와 슈팅 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축구화가 마치 공을 차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발이 공을 차는 거고 축구화는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 씌워놨을 뿐인데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이거죠.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축구계 리뷰의 문제점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FG 문제, 그 다음에 프레트 돌기 문제, 프레트 돌기가 효과가 있냐 없냐 실제로. 물론 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0. 몇 도 정도 차이에 뭐 회전력을 증가시킨다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디다스 자체적으로는 랩에서 뽑았을 거고 그런 거를.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경기력 차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거예요.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어느 날부터 94년에 처음 프레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데이터 자체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돌기가 유행하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나고 그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뚝 중지가 돼서 나오질 않아요. 더 이상 그런 데이터들이. 그리고 고무 돌기를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예를 들면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립이라고 표현하는 것, 볼 그립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프레테도 이제는 그립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돌기에 의한 회전력의 증가 아니면 스핀의 증가가 공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궤적의 증가를 갖고 와서 강력한 프리킥, 정확한 프리킥을 찰 수 있다 하는 것들은 대개 발의 작용, 개인의 감각의 작용을 이미 넘어선
과학의 능력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별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프레테가 달성할 수 있는 스피인력의 최대 각도는 다른 축구화를 신고서도 사람이 얼마든지 힘의 조절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하다 하는 점이.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구화가 엄청나게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부한 예를 들면 자르마크는 1950년에 아들러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소 디자인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고 소재나 만드는 방식이 과거 70년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신으면 그 축구화도 축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기력에. 나이키에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고 이 줌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거지만 이건 결국 지금 보여있는 이 디자인을 빼면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에 가죽이 어퍼가 대체가 되어 있고 한 것 말고는 딱히 더 진일보 했다고 할 만한 것들은 없다 이거예요. 축구화에 순수 축구 경기를 수행하는 용도에서의 축구화를 보면. 그러니까 축구화는 우리가 킥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예요. 1차적 요소가 아니에요. 1차적 요소는 사람의 발이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발로 뛰고 발로 공을 잡고 컨트롤을 하고 발로 공을 차는 거지. 축구화가 뛰고 축구화가 컨트롤을 하고 축구화가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축구화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발을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구 배터로 돌아가서 야구 배터에 이렇게 되는데 이 배터가 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도 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개념을 갖고 와서 보면 축구화의 길이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배터를 잘라서 나무 통을 이 통나무로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통나무를 가지고 공이 130km를 만약에 우리가 공을 손으로 티볼로 친다. 그러면 비거리가 예전보다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 모멘텀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 길이만 가지고 휘둘러야 되니까 팔 힘, 팔 스윙 힘에 의해서만 달성해야 되는데 배트를 뒤로 잡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속도의 증가, 그 다음에 앞쪽의 질량의 증가, 이걸 통해서 공의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공을 130km 던지는 공을 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풀 배트 길이에서 공이 날아왔을 경우에 한 1m 정도에서 여기에 스위스팟에 맞았다고 하면 배트가 공이 날아오는 속도에 따라서 시속 10km, 20km에서 아니어지겠죠. 근데 이 배터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시속 160km, 180km 날아왔다 그러면 배터가 부러지는데 160km까지 날아왔을 때는 배터가 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문제는 배터를 30cm로 잘라버린 다음에 이 상태로만 배터가 있다 그러면 그때 160km 공이 날아왔을 때 여기 부딪히면 이게 이 배트가 휘어지냐는 거예요. 배트가 길이 짧았을 때. 축구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축구화는 이것보다 오히려 공이 더 크죠. 공이 더 크고 공이 130km로 날아왔을 때 야구공이 단단하기 때문에 더 발에 전달되는 충격도 야구공이 더 크지 축구공이 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의 뼈의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도 발등이 안쪽으로 휠 가능성은 없고, 그런데 슈팅을 할 때 발에 어떤 면적에 맞느냐. 예를 들면 슈팅을 했는데 내가 잘못 쳐서 발끝에 맞았다 그럼 어차피 공이 멀리 안 날아가죠 그 경우에. 왜냐하면 여기는 공을 차는 힘을 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면적도 잡고 발가락 끝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힘을 집중시킬 수도 없는 요소가 되고, 그래서 슈팅을 할 때 발등에, 발등에서도 발목 부위에 얹힌다. 그러면 굉장히 단단한 힘을 공에 전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힘이 두꺼운 발 뒤쪽에 가서 아웃솔에 영향을, 여기 발을 휘게 만들어서 뒤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 랩에 공을 차는 실험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발뼈에 가마차기에 강력한 가마차기를 할 수 있는 이쪽 뼈가 사실은 제일 그 뼈 중에 가장 높은 부위죠. 우리가 이 축구화를 정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발등이 가장 볼록 솟아와 있는 쪽에서부터 옆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그 비대칭형 레이싱
그 시스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쪽을 덮는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캐노피가 덮여 있는 쪽에서 보면 여기가 발등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하는데 킥을 할때 가장 강력한 킥을 하기 위해서 이쪽 가장 뼈 단단한 면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에 뼈가 제일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 단단한 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가마차기 같은 뭐 강력한 슈팅을 하거나 할 때요 이 부위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아니면 발등 요 발등에 띄어와 있는 뼈와 발목 사이 쪽을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날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지한 공을 차는 것과 그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놓은 공을 발목과 발등에 걸쳐서 슈팅을 찰 때, 공의 속도를 재면, 당연히, 정지된 공을 차는 것보다, 날라온 공을, 큰 힘으로 차는 게, 가능하죠. 그, 야구에서도 이제 이런 거예요. 공을 140km로 던지는데, 공을 딱 쳤을 때, 그, 타구의 속도가 160km, 180km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홈런 되는 타구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원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배트가 휘어지진 않는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문제, 모멘텀에 대한 이런 것들만 있어도 사실은 이 축구화에 그 TF와 그 다음에 이 FG 모델 아니면 스터드가 달려 있는 모델 사이에 그저 킥력 손실 관련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실험을 하기 전에 단순하게 TF가 휘어지기 때문에 킥력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최소한 할라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을 가지고 맨발로 신고 그 다음에 공을 차보는 거예요. 공을 차는데 문제는 공의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힘을 가해서 매번 차서 데이터 값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맨발로 그립 예를 들면 디딤발의 그립을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킥력은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공의 속도와 방향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슈팅 100개를 치면 100개가 똑같이 날아가는 게 거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실험이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로봇의 발에 끼우게 되면 로봇은 아예 발이 뒤로 꺾이는 현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로봇 발에는 그때는 순수하게 어퍼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의 비거리가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냥 로봇의 발 위에 고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팟을 두껍게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공에 전달되는 물리적 양은 적고 그런 게 없이 로봇이 있는 금속 다리를 그대로 노출이 되면 될수록 소위 말하는 맨발에 노출이 될수록 공의 파워가 더 많이 실린다는 거예요. 보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리뷰라는 게다 똑같은 게 영상만 좀 차이가 돼. 내용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누군가 하나가 어떤 먼저 구독자가 많고 그래서 인기 많은 채널에서 뭐 하나를 얘기를 하면 나머지는 거기를 다 받아서 거기서 자기 영상만 좀 다르게 하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대로 상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들이 연구를 하진 않고 그 축구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남들이 얘기해준 거를 그대로 갖고 온다 이거.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 틀리면 나머지가 다 틀리고 대중들은 다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포지션별 축구와 이런 거예요. 고무돌기의 효과가 엄청나게 있니 그런 내용들. 어이가 없죠. 포지션별 축구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희한해요. 보면 캥거루 가죽이 늘어난다. 캥거루 가죽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면 인조 가죽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조 가죽 처음에 신으면 이게 뻣뻣하죠. 근데 신으면 신을수록 부드러워져서 착용, 처음 신을 때만 불편하고, 나중에 되면 편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캥거루 가죽도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약간 빳빳한 게 많이 심해 많을수록 캥거루 가죽은 더 부드러워져요. 소재 특성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피에 코팅을 입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정도가 기본적으로 억제가 되지만 캥거루 가죽은 안쪽에 사용되는 패딩조차 일반 천을 쓴다 이거야. 만약에 캥거루 가죽을 안쪽에 패딩이나 라이닝 천을 예를 들면 PU 계열로 넣게 되면 빳빳하게 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라이닝 천을 쓰게 되면.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되게 되면 캥거루 가죽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mm 내외 정도 두께의 캥거루 가죽을 쓰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이런 사이드 쪽에다가 패딩이나 라이닝이 없이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아들러 호렌소 같은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사이드 쪽이나 이쪽에 홀드성이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왜냐? 굉장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다른 이런 그 몰드되어 있는 게 턱리스 신발. 일체형으로 된이 턱리스 신발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에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더 심해지고. 그런데 캥거루 가죽은 기본적으로 축구화로 만들어서 재단을 하고 스티칭을 하고 라이닝을 대고 하게 되면 늘어나는 정도가 1mm, 2mm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거라고. 축구화를 스티칭을 해놓고 구역을 나눠놓게 되고 그 뒤쪽에 늘어남을 방지시키기 위한 라이닝 장치까지 붙여놓으면 신발은 이런 축구화들과 똑같이 캥거루 가죽도 기본적인 신축성을 갖게 돼요. 미세하게. 바로 그런 점들을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축구화에 캥거루 가죽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사용을 했던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상식들, 축구화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상식들, 포지션별 축구화가 달라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G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조구장에서 다 신을 수 있다라는 생각. FG이기 때문에 천연잔디에서만 신어야 된다. SG이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에 신어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도식들은 기본적으로 축구화와 그라운드를 이해하는 좋은 방식이긴 하나, 그 자체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때 TF의 킥력 손실을 얘기하려 그러면 TF와의 정확한 킥력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쉔크 강성에 의한 차이라고 하면 쉔크 강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신발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신발을 테스트를 했을 때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실험 자체가 불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서로 누가 하나를 하게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되뇌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들은 다아 TF하는 킥 손실 있다 킥 손실 있다. 어느 유튜버 해외 유튜버나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데서 아웃솔 쉔크 강성 차이에서 킥력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축구화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킥력이 약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축구화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포지션별 축구화가 따로 있다. 공격수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격수가 스프린트를 할때 수비수는 걸어 다니나? 공격수가 스프린트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비수가 더 빨라야 된다. 그러면 수비수도 스프린트 축구화를 신어야 된다. 그러면 공격수형 축구화, 수비수형 축구화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미드필더는 공을 많이 오래 가지고 있고 많은 패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터치감이 좀 컨트롤이 좋아야 된다. 나머지 포지션에 있는 애들은 패스를 개판으로 해도 되냐? 그러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과학상식만 있어도 사실은 킥력 손실과 관련된 문제는 얘기거리가 안 돼요. 저희가 그 라이브 하고 난 이후에 댓글들을 보면 지면 그립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험이 잘못됐다는 거. 쉔크 강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면 그립을 가지고 그 슈즈의 킥력 손실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거. 기본적으로 두 제품은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좋고 이 스터드가 어디 최적화되는 그라운드가 다른데 하나의 그라운드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아웃솔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TF와 FG를 가지고 킹력 손실을 비교한다. 그 자체가 넌센스라 이거지. 또 어떤 친구들은 공의 임팩트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냐. 임팩트 면적에 달라지는 건 축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 왜냐하면 공이에서 개인이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능력과 관련된 거니까. 축구와랑 아무 상관없다, 이거.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달리는 답글도 뭔가 그 반박을 하고 싶으면 과학적인 논리로 비판을 해줘야 된다, 이거. 근데 아무런 논리,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이제 아니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지. 사실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는 뭐그 본인의 자유죠. 그거는 과학이랑 상관없으니까. 뭐 내가 이 스터드에 달린 걸 신었을 때만 스프린트가 더 빨라지고 더 그거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킥력 손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쉔크 강성을 갖고 있는 스파이크 이런 것들을 탄성에 그퀵 리스폰스 아니면 퀵 스타트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본질은 TFR와 그 다음에 FG 사이에 쉔크 강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킥력 손실이라는 게 기본 전제인데, TFR을 신고 실험을 하고 FG를 신고 실험을 하면서 쉔크 강성에 따른 킥력 손실을 얘기를 하는데 스프린트를 설명한다,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 기본적으로 논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것도 원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벗어난 얘기는. 심지어 스프린트 차이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보여드렸듯이 육상화나 마라토나, 왜 어떤 분은 마라토나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카본 들어가 있는 마라토너들은 엘리트들을 위한 거고, 그 엘리트들 마라토너의 기본 주법 특성에 최근의 트렌드는 다시 말 스피드 경쟁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뒤꿈치를 닫고 앞꿈치로 넘어가는 식의 러닝 주법이 아니라 앞꿈치만 이용한 걸로 가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풀랭에 가까운 이 아웃솔 카본 플레이트를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뒤축까지 지어주면 다 가는 건 없고 이 중간까지만 간다 이거예요. 지금 축구 아디다스 스피드 포탈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쪽은 기본적인 요 쉔크 강성을 만들어주는 스파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만이고, 앞쪽의 탄성, 다시 말하면 물렁물렁한 잔디에서의 반발성을 얻기 위해서 카본은 앞쪽에만 배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그 엄브로 제품에 보면 카르보를 앞쪽에 배치한 이유는 역시 휘어지는 방향, 휘어지는 쪽에서 탄성을 얻도록 하는 거. 그러나 이 탄성이 나이키가 이제 과거에 세 차례 걸쳐서 카본 플레이트를 축구에 채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죠. 그러면 그러한 스프린트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푸마나 나이키는 몰라서 나이키는 그 반대인 에어줌을 쓰느냐는 거예요. 제가 에어줌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왜냐, 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리스폰스라고 하지만, 리턴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줌이라는 쿠셔닝 장치가 있게 되면, 이게 과연, 리턴 에너지를 활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스터드가 부러져 나간다고 하는 이유가 딱딱한 구장이 뭐냐면, 쿠셔닝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줌 쿠셔닝 백에 압력이 골고루 어떤 특정한 스터드에 힘이 가해졌을 때 골고루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방향에 힘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스터드가 부러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이 나이키 에이지라 그래서 이 에이지를 신게 되면 결국에는 얻는 베네핏이 별로 없다 하는 점인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이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나는 뭐 예를 들면 TF를 신고 공을 차면 공이 안 뻗는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실험했던 신발이 어퍼 두께나 그 다음에 아웃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고 어떤 그라운드에서 디딤발의 역할이 어땠었나 그런 것들을 다시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험을 할때 항상 정확한 임팩트 면적에 TF와 그 다음에 FG를 신었을 때 항상 이 정확한 임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힘을 동일한 힘을 가하면서 동일한 볼 면에 정확히 맞아서 공의 궤적이 항상 일정하게 갔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단순하게 이게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킹력 손실이 있다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야구 배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야구 배트가 아닌데 야구 공에 맞는 뒤쪽에다가 고무를 대놓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뒤에 알루미늄을 대놓는 거랑 여기에서 날아가는 공의 반발력이 차이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여기가 휘어지질 않는데? 공이 움푹 충격을 받아서 배트가 움푹 파이는 현상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여기 뒤로 젖혀지진 않아. 다시 말하면 공이 전달되었을 때 공이 여기에 질량이 예를 들면 과속도가 가해져서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보다 배트에서 발생시키는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공이 멀리 날아가는데 그 멀리 날아갈 때 여기에 들어와 있는 힘의 크기가 이 뒤쪽에 휘어지지 않는데 요 뒤에 고무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알루미늄을 붙여놓거나 했을 경우에 더 큰 힘을 발생시키냐는 거야. 보면 비글의 차이를 만들어주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아웃솔이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실험 자체가 틀리게 해놓고 그 틀린 결과를 가지고 맞다. 예를 들면 FG에 비해서 TF가 킹력 손실이 발생하는 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하면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진리가 되려 그러면. 근데 실험 자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실험을 해놓고 본인들이 느낌상으로 TF가 킹력 손실이 있다. 공이 더 멀리 안 나가는 것 같다. 반대로 FG에다가 FG에다 여기에다 소매 두께, 패딩의 두께를 한 2mm, 2cm 정도 20mm 해놓고 나서 공을 축구로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TF인데 여기 엘리트에다가 TF와 캐피텐 TF를 붙여놓고 공을 차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FG인 경우에는 여기가 단단하고 대신에 발 등에 덮고 있는 패딩의 두께가 두툼한 스펀지를 덮어놔서 한 2cm 정도의 엄청난 두께를 덮어놓고 공을 찬다. 그 다음 여기에 바닥에 이건 TF인데 어퍼는 발등의 뼈를 그대로 힘을 유지시켜서 보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킥을 했다. 비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쪽이 더 동일한 축구공에 가해진 힘의 크기가 더 크게 커지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과학에 우리가 과학적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다니면서 배웠던 고등학교는 아니죠 사실 이거는 저도 반작용 뭐 이런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뉴턴의 무슨 법칙 뭐 이런 거는 그때 배운 거니까 저도 이제 과학을 다 몰라요. 그래서 모멘텀 뭐 관성 뭐 작용 반작용 마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뭐지 옛날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러한 기초적인 물리학, 고전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기본 뉴턴의 그가 보여줬던 그 과학적 상식에서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지금 축구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킹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을 퍼뜨린 사람들. 킹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퍼뜨린 사람들 이렇게 해봐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TF를 실을 때 공이 안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라운드에 어떤 조건에서 내가 하느냐에 따라. 근데 FG를 신고 미끄러운 구장에 갔는데 짚는 발에 그립이 발생이 안 돼. 그러면 그 구장에서 공을 찼을 때 킹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느낄까요? 또 엄청 질퍽질퍽한 구장이에요. 그때 FG를 신고 들어가서 아니면 SG를 신고 차서 발을 짚는데 발이 막 미끄러지고 그러네. 과연 킹력이 나올까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아웃솔에 어떤 그라운드 우리에서 우리가 테스트라인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어퍼의 문제뿐만 아니라 쉔크의 강성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웃솔의 형태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매우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TF이기 때문에 쉔크가 약해서 공의 비거리가 안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 축구화로 이 어떤 공을 찼을 때 일정한 힘으로 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비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G 축구화를 신고 우리가 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비거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로봇팔에 끼워가지고 아웃솔에 영향이 없이 없는 조건에서 어퍼만 딱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퍼 특성에 따라서 패딩 두께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그라운드의 아웃솔을 고려한다 그러면 짚는 발, 디딤발에서의 차이, 그 다음에 신발의 질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냐 없냐. 그래서 아디다스가 옛날에 앱솔루트인가요? 그때 신발 바닥에 예를 낙 같은 걸 넣어서 발 스윙을 할 때 발끝으로 공이 전달, 아, 공에 그러니까 미세한 저, 그 충격량의 전달을 위해서 무게를 인으로 증가시키는 그리고 그 납이 공에 찰 때만 앞쪽으로 쏠리면서 아까 배트의 원리처럼 배트가 여기가 한으로 두껍게 돼 있어서 배트 무게의 중심을 앞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질량을 증가시켜서 공을 멀리게 날리게 하려는 원리 이런 것들이 아디다스에서 과거에 동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쉔크의 강성과는 상관이 없고 무게를 어떤 식으로 증가시키느냐 하는 것과 대부분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휘어지냐 안 휘어지냐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거.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발은 뼈상으로 이렇게 휘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발을 축구화를 신고 아웃솔이 되어 있으면 이 발 뼈 자체가 휘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발을 지탱해주는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다. 보면 공을 맞게 되면 여기 맞았다고 했을 경우에 임팩트가 발끝이면 이런 식으로만 휘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발뼈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을 찼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강하다 지탱하는 게 그러면 발끝에 전달되는 느낌상으로는 이게 휘어지질 않으니까 오히려 지탱력이 강하면 이쪽은 조금 더 그런 걸 잘 버텨 발끝에 맞아도 조금 더 강하게 공에 힘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미세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기 늘 말씀드린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죠.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발가락이 휘은 쪽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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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신발을 딱 신었다고 가정을 하고 공이 여기 끝에 맞았다 그랬을 경우에 반대쪽으로 휘게 되는 힘은 이 자체 피부 자체가 버텨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휘는 것들은 보면 그래서 이 배트의 이 타격면이 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발목도 휘어지질 않고 다만 우리가 축구공이 아닌 그 축구공보다 훨씬 발에 여기 갖고 있는 질량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와 우리가 충돌을 시키게 되면 질량이 더 작은 쪽에 데미지가 더 커지게 되죠. 이제 축구공인 경우에는 발의 질량에 비교해서 공은 더 발보다 더 가볍고 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차면 발에 전달이 충격이 가해지긴 하지만 공 쪽에 전달되는 충격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순수하게 발의 역할이고 축구화의 역할은 아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발목은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킥을 할 때 우리가 발등 정도 발가락이 넘어서 뼈 부분에 맞는 한에 있어서는 킥력 손실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웃솔에 이 휘는 거 바깥쪽으로 휘는 강도 차이는 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